그리고 훌륭하다. 아주 멋지다. 잘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다 청정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 가운데서 무엇을 닦아야 소유대원을 실사 만족하며 그랬어요. 우리 모두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뭐 큰 원도 있겠고 아주 소박한 원도 있겠고 별별 원이 있지만은 이 불교 가운데서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사 만족하냐.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옳습니까? 지장보살을 불러야 옳습니까? 아예 자기 불교 들고 와서 묻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됩니까? 지장보살을 불러야 됩니까? 하고 답을 가지고 답을 두 개 들고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 마음껏 해도 된다 이래야지 그때는. 지 답 가지고 왔을 때 뭐 그거 뭐 내가 이야기할 그런 그 여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날짜 받을 때 되게 더 그렇더라고요. 일요일 날 우리 아이 결혼식 날로 잡았는데 날 좀 잡아달라고. 그 얼른 들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주지 사는 사람들은 대충 뭐 일진 이렇게 살펴보는 척하고 그날 좋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방편을 쓰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날 벌써 잡아가지고 왔는데 뭐 그래도 스님인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가서 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야. 또 그걸 너무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걸 또 나처럼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파토를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중생 마음 따라서 수순해 주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 뭘 해야 내 소원이 만족할 수 있느냐. 또 이 불교 중에 운하 수습은 다 맥힙니다. 횟제 보살 광대 지장하며 모든 보살들의 광대한 넓고 큰 창고. 지혜의 창고입니다. 이 장자는요. 지혜의 창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행을 해야 지혜의 창고를 얻을 수 있느냐? 지혜가 한두 번 써먹고 바닥이 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창고. 그게 장이에요. 그럼 무진장 이러잖아요. 환경에 아예 무진장품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불교 가운데 어떻게 수행해야 수소응화하야 상이 슬버보되 이향불사 바람일행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수소응화하야 맞추어서 교화할 바를 따라서 응해가지고 교화할 바를 따라가지고 항상 그 사람에게 알맞는 설법을 호되 항상 바람일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 바람일행 뭐 우리가 잘 아는 육바람일 또 환경에서는 십바람일 이런 바람일들을 버리지 않고 말하자면 설법을 해줘야 돼요. 항상 대승불교의 근본은요 보살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거는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철저한 덕목입니다. 육바라밀입니다. 그 육바라밀이 철저한 덕목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설법을 해야 돼요. 그거 벗어나면 대승불교 아닙니다. 요즘 남방에서 그 남방불교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막 한국불교가 들었다 섞여가지고요.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돼버렸어. 한국불교가. 남방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순전히 개인 치유하는데 불교의 전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죠.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육바라밀 첫째 항목이 뭡니까? 보시입니다. 지인데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예요. 보시는. 그게 불교의 제일 항목인데 제일 덕행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저 치유한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보살은요. 남을 돕고 남에게 봉사하고 하다가 세월 인생 다 보내는 것이지 내 마음 어떻게 다스릴까? 내 병 어떻게 고칠까?
내 어떤 고민을 어떻게 풀까? 이런 고민 없습니다, 보살은. 그런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봉사하기 바쁘고, 가서 도와주기 바쁘고, 아픈 사람 돌보기 바쁘고, 주변 사람들 배려하기 바쁜데, 언제 자기 치유할 병도 없거니와, 설사 병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쳐놓고, 어머니가 자기가 좀 아프다고 해서 자식 돌보지 않습니까? 자식 돌보는 게 바쁜 거지. 자기 몸 아픈 것은 둘째, 셋째, 넷째요. 등수에도 들지 않아. 이게 불교의 본색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불교가 이렇게 공개된 불교를 보면은 전부 자기 개인 치유, 너무 소성화돼 버렸어. 한국 불교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소성화돼 버렸어요. 무슨 치유, 힐링 하면서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치유한단 말이야. 봉사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돼요. 열심히 상구보리, 열심히 우리 공부하고, 내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하와중생, 그 다음에 열심히 남을 위해서, 보다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간단하잖아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딱 철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소승불교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제쳐놓고 선불교도 제쳐놓고 저 남방에 가가지고 소승불교 배워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생하면서 배웠다고 그게 제일 불교인 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불교, 대승불교는 아주 편안하게 배워놓으니까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해놓고 배워놓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란 게 고생하는 곳으로 기울게 마련이거든요. 이해는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좋은 불교를 공부하다가 제쳐놓고 저기 남방불교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불교의 전체 인양으로 그렇게 들먹거리는가. 내가 내 나름대로 아주 깊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보니까 거기는 공이 많이 들었어. 고생을 많이 했어. 1년간 가서 살아도 말이 통하나 음식이 맞나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년간 공부하고 오면 여기서 10년, 20년 공부한 것보다 공이 더 들고 고생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 불교가 좋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기우는 줄도 몰라 또.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버리지. 자기가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기우는 줄 모른다고. 선불교, 대선불교 제쳐놓고 소승불교로 기우는 이유를 스스로도 몰라 또. 우리가 하긴 하되 자기 자신을 잘 이제 살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근기 따라서 수소응화야 그 근기에 딱 맞춰가지고 항상 설법을 하긴 하지만 바람일행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항상 바람일행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불교 가운데 운하 수습하여서 소렴 중생을 함령 득도하고 생각하는 바 중생, 내가 늘 눈여기고 나하고 늘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인연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를 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소룡삼보하고 사불단절하며, 내가 여기다가 별을 세 개를 쳐놨어요. 소삼보종하야, 삼보의 종자를 이어받아서, 종성이라고도 하고 종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종족이라고도 하고 세속에서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불법성 삼보의 종자를 또는 종성을 또는 종족을 이어서 우리 저 삼보를 이사올제 우리 저 발언문에 그게 있죠. 그걸 이사올제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누가 어느 날 뱁사올제라고 이렇게 또 고쳐가지고 출판을 했다. 그 다음부터 전부 삼보를 뱁사올제라고 외우고 있는 거야. 이 소자야. 소룡삼보하고 그 원래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본문에 보면 이 소자를 써놨어. 이걸 읽는다는 말이지 뱉는다는 말이 아니라 뱉는다는 건 그 앞에 다 있었어 벌써. 삼보를 뱉기는 뭘 뱉 따로. 삼보의 종자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불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언문 지금도 여러분들 가서 살펴보시고 삼보를 뱉사올지 하면 그건
교정하시오. 있사올제라. 이어간다. 있는다는 뜻으로. 그래서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하여금 단절하지 않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반 가운데 요 이웃에 저를 자기 할머니가 지은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더 불사를 잘 해가지고 아주 번듯한 절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나이가 벌써 70대 중반쯤 접어들었으니까 70대 초반부터 그 절을 물려받아서 포교를 잘할 그런 사람을 아무리 물색해도 없는 거야. 절은 잘 지어놨는데 아무리 물색해도 없는 거야. 상자고 비상자고 간에 전체를 자기 있는 사람 다 살펴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예 출가하는데 그 재산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출가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온전하겠어요. 그런 공작을 하고 출가한 사람이 무슨 그 큰 사찰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 눈에 다 들어오는데 계승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요. 제일 큰 역이 여러분들 아세요? 저 무후할 놈. 이 말이 제일 큰 역입니다. 무후. 없을 무자 뒤후자. 뒤가 없을 놈. 이 말이에요. 뒤가 없다는 말은 자식이 없을 놈. 이 말이거든요. 종족을 계승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제일 큰 역이라. 부모 죽이는 역보다도 후손이 없다고 하는 말이 제일 큰 욕인 거예요. 절을 지어놔. 또 그것을 이어받을 종선이 필요한 것이고 부처님이 이 불교를 창시해서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나도 이제 근래 이제 법공양 일을 운동을 이제 내 나름대로 한다고 1988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내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법공양 종자, 법공양을 그 열심히 개성해서 할 그런 그 종성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뚜렷하지가 않는 거야. 내가 내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여러분들에게 거기다가 이제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에다 다 내놓을 테니까 모든 일들을 전부 거기서 처리하시오 하고 내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다 돌렸다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단체 하나만 사단법인 하나만 만들면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내놓겠다. 그리고 누구도 있는 거 거기다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공양 하는 그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런 운동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기미가 없어. 그 이제 뭐든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나 운영을 해도 뒤에 계승할 사람이 걱정이고 법공양 운동을 하나 하는 것도 뒤에 계승할 사람이 참 그 걱정이고 조그마한 뭐 톡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게 만약에 속가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그 허물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삼보 정제가 속가로 흘러가 버린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유서를 써라, 뭐 어쩌라 그런 소리가 이제 중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자기 뜻도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소 삼보종 하야 사불 단절이라. 속가에서든지 불가에서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회사를 하나 일으켰든지 뭐 그룹을 하나 일으켰든지 토굴을 하나 장만했든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씨를 하나 배워가지고 성가를 했든지 아니면 뭐 조각을 해서 성가를 했든지 어느 분야든지 성가를 일가를 이루었으면은 그 이룬 것을 개성해 나가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뒤에 꿈은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꿈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야.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남은 꿈은 자기 사업, 교화 사업, 중생 교화 사업이 얼마나 앞으로 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져야 할 것인가. 이 고민 하나뿐인 거예요, 부처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별을 세 개 나타놨어요. 세속에서는 종족이 끊어지는 거, 무할놈, 이게 제일 아주 뒤가 없을 놈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환경을 전수받을 동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을 전수받을. 여러분들 전부 이제 내 환경 공부를 전수받을 사람들이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사찰에서 그 인연 따라서 크든 작든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든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든 뭐 지금 저기 오신 대전의 그 광지사 스님처럼 뭐 한 1,000명 가까운 그런 그 승속 망라해서 환경 사경 모임을 만들든 한 1,000명에 가까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경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가 오늘 참관하러 온 거예요. 여기 환경 본사니까 환경 본사 환경 총님이니까 여기 이제 참관하러 오신 겁니다. 이 환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자자손손 대대손손 흘러가면서 전수가 돼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예요. 그까지 그 토굴래야 뭐 뒤에 임자가 있든 없든 그까지 그 염려할 게 아니고 그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환경 공부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개성되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환경 이걸 가지고 경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이거 테이블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리지 이거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이번에 돌린 거 이거 800만 원어치입니다. 그전에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다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전부 일괄 내가 다 그 저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서 공부하라고 차에 넣어놓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지 또 이거 복사 이것도 또 보통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책이 아닌 거야. 이거 전부 찍어서 또 돌리지. 그다음에 또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렇게 또 환경 강설 써가지고 또 일일이 한 달에 한 권씩 하지. 이게 환경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하도 좋으니까 환경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2중, 3중, 4중, 5중으로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 이게 또 또 불교 BBS에서 찍어서 저렇게 또 방영하지 또 우리 카페에다 올려서 하지 몇 중이야 도대체 7중, 8중 가까이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이 여러 스님들에게 전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많이 세상에 펴면은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게 이제 말하면은 불교 가운데서 어떻게 수행해야 수습해야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자나깨나 이제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선근방편이 계실 불어리 있고 선근방편이 선근 선한 일에 대한 방편들이 다 헛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자야 피제 보살이 저 모든 보살들이 이하 방편으로 어떤 방편으로서 능영 차법 당득 원만이 있고 능히 이 법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치로 하여금 마땅히 원만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애미하사 원컨대 불쌍함을 드리우사 불쌍히 여기사 위하 선설하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지의 대회가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이 미불낭문입니다. 모두 즐겨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덕의 작용이라 부차 다시 또 저 모든 보살 마설의 상근 수습하야들이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수행입니다. 수행 닦아 익힌다. 수행해서 일체 무명 흑암을 멸제하며 일체 무명 흑암을
그 어리석은 생각, 캄캄한 생각, 그리고 너무 경계만 뺏기 있는 마음, 경계에만 뺏기 있는 마음, 현상에만 뺏기 있는 마음, 그게 무명허감이야. 그런 것을 멸제해서 최복마원하고 마군의 원수를 다 항복받고 제재외도하며 모든 외도들을 제압하며 영처 일체 번뇌 신고하며 일체 번뇌의 마음대를 다 깨끗이 영원히 씻어버리며 신령 성취 일체 성건하며 다능히 일체 성건 성건이라고 하는 성건은 모두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영처 일체 악취 재난하며 일체 악취 지옥 악이 축생 뭐 이런 나쁜 갈래들 그런 모든 어려운 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우리가 불법도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또 지옥 같은 삶을 산다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아귀 같은 삶을 산다든지 축생 같은 삶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불법이 좋기는 좋은데 내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참 거기서 헤어나는 것도 보통 일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지옥, 악이, 축생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막도의 그런 나쁜 갈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복이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일체 대지 경계하며 일체 대지 큰 지혜의 경계를 청정하게 다스리며 지혜를 성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일체 보살 제지와 보살의 일체 모든 보살의 지위 이런 문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강, 묘학 같은 이런 것 그리고 모든 바람일 거기 이제 십바람일이죠. 내 지마다 십바람일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보시바라밀이 주가 되고 나머지 아홉바라밀은 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게바라밀이 주가 되면 나머지 아홉바라밀은 조가 되고 보조적으로 닦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 수행입니다. 제바라밀과 그리고 총지 다 많이 기억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다 가지는 거 그리고 삼매화 이걸 이제 뭐 비근한 예를 들라면 총지라는 게 우리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하는 것인데 이제 승려 생활하는데 이제 있어서 무슨 뭐 참선한다고 불공을 못한다든지 또 불공한다고 참선을 못 가르친다든지 그래도면 이건 이제 프로가 아닌 거야 참선을 참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불공할 땐 불공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시식하게 되면 천도제 지내면 천도제도 지낼 수 있어야 되고 프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나름대로 뭐 안 되면 책이라도 펴놓고라도 할 줄 알아야 이게 승려 생활에 있어서의 총재야. 어떤 경우는요. 나는 불공 못한다고 하면서 도망가버린 사람들이 있고 공양조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채공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신도들에게 무슨 뭐 설법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대중처소에 살아보면 부지기수라 나 참 그런 거 많이 겪으면서 살았거든 뭐든지 갖다 맡기면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승려 생활의 총지라 총지 다 가진다 이거야 그렇게 못하면 프로로서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가끔 이제 나는 쉴 때 야구를 잘 보는데 프로는 무슨 직구라고 치고 뭐 커브라고 못 치면 그 프로로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구가 됐든 커브가 됐든 너클볼이 됐든 무슨 볼이 됐든 다 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승려 생활에도 똑같아요. 그 총기라. 총지가 이게 무슨 뭐 다랑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삼매, 선정이죠. 그 다음에 육통, 육신통, 그 다음에 삼명, 사무소회,
청정 공덕을 말하자면은 성취, 저 앞에 있는 성취를 다 성취할 수 있으며, 또 장엄일체 재불 국토와 모든 부처님의 국토,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호, 그리고 신어 심행, 몸과 말과 뜻 심행, 심행을 장엄해서 성취 만족하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 일체 재불 열애의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역, 심력이죠. 그 다음에 무소외, 요것도 이제 사무소외에 있었는데 또 이중, 삼중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불공불법, 18불공법, 18가지 특수한 법, 부처님이 간 18가지 특수한 법. 이 가운데서 제일 자주 나온 게 뭐죠? 심력, 역이죠. 여러 아마 몇십 번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 지지, 여기 일체 지지가 나왔네요. 지혜 지자 두 번 쓰는 거. 일체 지지의 소행 경계를 말하자면은, 잘 알 수 있습니까? 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으며. 유욕 성숙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성숙해서. 여기 이제 환경을 보다 보면은 성숙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성취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제도, 교화. 이 점 같은 뜻입니다. 제도한다, 교화한다, 성취한다, 성숙한다. 전부 같은 뜻이에요. 그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성숙 이걸 바꾸면 뭐죠? 숙성이라고 하잖아, 숙성. 뭐든지 과일도 익어야 되고, 음식도 뭐, 익어야 되고, 익어야 되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불법 속에서 성숙이 돼야 돼. 숙성돼야 돼, 숙성. 좀 푹 익어야 된다고. 푹 익어야 돼. 일체 중생의 숙이심 나가서 그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숙성해서 성숙시켜서 이치 불타고 불토를 취하고 그 말입니다. 수근수시하야 근기를 따르고 때를 따라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근기가 어떤 근기인지 그걸 또 맞출 줄 알아야 돼.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인가 아닌가 그걸 또 잘 살필 줄 알아야 돼. 수시 해서 영설법 종종무량 광대불사하며 영 그 알맞게 이런 말입니다. 가지가지 한량 없는 광대한 불사를 이룬다. 설법한다 이 말이에요. 하며 급여 무량 재공덕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 없는 여러 가지 공덕의 법과 재행 제도와 모든 행과 모든 길과 그리고 모든 경계들을 계실 원만하여 다 원만히 해서 지려 열애로 빨리빨리 열애로 더불어 공덕 평등하니라. 부처님하고 공덕이 좀 같아지기를 좀 염원하는 거예요. 빨리 부처님하고 공덕이 같아졌으면 부처님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했듯이 내 개인의 인생 문제도 부처님하고 평등하게 부처님하고 똑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부처님이 공덕이 그렇게 많고 부처님이 법력이 그렇게 높은데 나도 얼른 부처님과 같이 평등했으면 그게 이제 지려 열애로 공덕 평등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지려 열애로 빨리 열애로 더불어 공덕이 평등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불평등의 작용이라 부처님 평등의 작용인데 어제 열애 응자는 응공입니다. 공양 받을 만하다. 오늘 또 뭐 공양이 많이 들어온 모양인데 응공 그리고 정등각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부처님이 백천억 아성지급에 백천 아성지급에 보살행을 닦을 때 소지 법장을 모은 바 법장 법의 창고 거기 저 해인사를 그 8만 대행경 모셔놨다고 해서 법보장 그래요. 거기는 법보장 법장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법보장 가르침의 창고죠. 신령 수호해서 다 능히 수호해서 참 부처님의 정법이 잘 지켜져 가지고 그것이 좀 이렇게 널리 전파되어야 되는데 계시 연설하며 다 열어서 연설해 보이며
또 제마 외도가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무능 저기하며 능히 저게 막거나 무너뜨릴 수 없으며 섭지 정법을 무유 궁진하며 정법 포습에서 가지기를 다함이 없게 하며 중요한 말입니다. 참 불교가 일반화돼서 널리 알려진 건 좋은데 거기서 좀 순수한 불법, 순수 정법이 제대로 전파되느냐 하는 데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서는 섭지 정법을 무유공진이라 다함이 없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세계 연설법시에 법을 설할 때 어디에 가든지 일체세계에서 법을 설할 때 천왕과 용왕과 야차왕과 건달왕과 아수라왕과 가루라왕과 긴나라왕과 마후라가왕과 인왕과 범왕과 그리고 열의 법왕까지 계실 수하며 이 모두들이 다 수호한다. 이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여기는 내가 화엄성중을 자나깨나 화엄성중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 법회를 항상 성황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해서 너무 고맙죠. 이거 보십시오. 일체 세계의 연설법시 법을 연설할 때 모든 주변의 외호신장 심지어 열의 법왕까지도 외호신장이 돼서 계실 수호라고 했잖아요. 다 수호한다. 지켜서 보호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불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일체 세간이 공경 공양하며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경 공양 안 하면은 뭐 한 가지 절에 뭐 일을 하나 할래 해도 장애가 많죠. 그 다음에 공경 공양하며 동관 기정하여 그 이마에 같이 물을 대어주어서 요건 이제 환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도에는 그 세자를 책봉할 때 사해에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이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천하를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국토를 잘 다스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관정, 그래서 관정위도 있고 관정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요즘에 또 이제 어느 절에서 보니까 신도들이 수계식을 하는데 신도들이 많이 모여놓으니까 연비도 귀찮고 하니까 물을 뿌리더만 연비도 그 사람 손이 많이 가잖아. 한 사람 한 사람 연비 이렇게 뭐 따끔하게라도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한 2, 3천명 모였다 하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다 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휙휙 뿌려버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빨리 끝나더래. 그게 관정이야. 아무튼 관정이라고 그게. 그것도.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 되죠. 시간이 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것은 연비라고 해놨는데 관정을 하면 되나. 수계식에 연비가 있지 관정이 어딨노 그게. 관정이란 말은 없어. 관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물 뿌리는 건 관정이야. 연비가 아니라. 그 연비는 참여하는 뜻이잖아요. 과거 지은 죄를 참여하고 앞으로 안 짓겠다고 하는 약속이 연비인데 관정을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거. 행사만 할 줄 알았지 법도를 모르니까. 법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도들이 많이 와서 성황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안 맞는 법으로 갔다 그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법하고 어긋나는 거죠. 또 그것도. 연비라고 분명히 수계식에 그렇게 해놨으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비를 해야지. 뭐 정 안 되면 뭐 그 연기를 써야지더라도 연기를 써야 그게 연비지. 물을 뿌리면 관정이라 세자 책봉하는 거야. 부처님의 대를 잇는 일이라. 그 부처님의 대를 잇는 의식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관정입니다. 동관 기정하며 하야 상위 재불지 소호령은
항상 모든 부처님이 호렴한 바가 된다. 그렇죠. 부처님이 세자니까 왕은요 세자가 혹시 어디 가서 다칠까 혹시 나쁜 짓이라도 할까 혹시 병이라도 날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어요. 부처님도 당신 대를 이을 사람인데 얼마나 호렴하겠어요. 보호하고 염려하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일체보살이 여께 애경하며 일체보살이 또한 다 사랑하고 공경하며 득 선근행하여 선근의 힘을 얻어서 정장 백법하며 백법, 흰법, 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저 80, 90, 90이란 말인데 그걸 백정식 그래요. 흰식. 그건 이제 성불 후에 설법도생지식이라 그랬어요. 성불 후에 설법도생, 설법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식. 그런 식은 없어. 우리 60, 70, 80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그러나 이제 제9식이라고 해서 백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설 해놓은 거죠. 깨달은 부처님만이 있는 식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 백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깨달음의 법입니다. 깨달음의 법을 더욱더 증장하며 개연 열의 심신 법장하며 열의 깊고 깊은 법의 창고를 개연 열어서 연설하며 섭지 정법하여 정법을 섭지해서 예, 정법이 벌써 또 몇 번째 나오네요. 정법을 섭지해서 보습에 가져서 이자 장엄하느니 스스로를 장엄한다. 정법을 내가 일단 장착하는 것, 내 정신 속에 정법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장엄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제일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뭐 머리 안 깎아도 좋고, 그까지 흐려진 옷 입어도 좋아. 중 모습이 조금 설사 부실하다 하더라도 정법으로서 장엄되어 있어야 돼. 정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정법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돼. 정법이 장착. 우리들 정신 속에 정법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서 어떤 그 성행을 이렇게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하죠. 이 사바세계는 상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법으로 자기 자신을 장엄하는 것.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섭지 정법화의 이자 장엄이라 내 자신을 정법으로 장엄한다. 근사한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단 말이야. 용가 정도가의 그런 말 있죠. 궁석자 구칭빈이나 실시신빈 도불빈이라 궁한석자 아주 가난하고 못난 부처님의 자식 석자가 입으로는 구칭빈이나 가난하다고 읽었지만 말하지만은 실시신빈 도불빈이라 실로 몸이 가난하지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안에는 도가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안에는 도가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옛날이야 뭐 오직했겠어요. 지금이야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가난하게 사는 시절에는 참 정말 끼니를 못 잃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지. 그래도 마음속에는 도가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 그 영가스님의 개성이 있듯이 여기는 섭지 정법하여 이자장으로 내 자신을 장엄한다. 하나님 일체 보살이 소행 차제를 개원 연설하소서. 일체 모든 보살의 행할 바 차제를 그 순서를 원컨대 다 연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정인의 보살이 이제 그것을 거듭 이제 산문을 개송으로서 거듭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